뭐 더 먹을 수 있겠어? 우리 많이 먹었어. 응. 진짜 다양하게 먹었어. 거의 뭐 닭, 돼지, 생선, 그렇지. 소, 새우도 먹고, 새우 먹고, 홍차 먹고, 밀크티 먹고, 망고, 그래, 먹고. 망고 먹고. 돼지는 우리가 뭘 먹었지? 돼지? 돼지는 모르겠네. 돼지를 안 먹었네. 야, 돼지 먹자. 돼지 먹자. 大家好，我是约瑟。 他是智珠，智珠之前跟我一起体验过一些台湾美食，而且很欣赏，所以这次他决定来台湾旅行。因为智珠不喜欢计划性的旅行，所以我们这趟旅行完全没有计划的，只有投硬币来决定行程。这方式跟我以前的旅行完全不一样，有很独特的趣。从机场开始的即兴台湾旅行，请大家一起来看。如果喜欢我的影片，请别忘加赞跟订阅哦。 배고프지? 내 마음 잘한다. 너가 요청한 대로 여행을 좀 계획을 해봤어. 계획 안 했다는 거 아니야? 맞아. 너가 정확히 그걸 원했잖아. 나는 컨텐츠를 뽑아야 되니까 보통은 기획을 좀 30분 단위 정도까지는 하는 편이거든? 어우 힘들어 나는 그러면. 나 이렇게 계획 없이 촬영하는 거 좀 처음이어서 두렵고 떨리니? 조금 걱정되기는 해. 우리 남부 쪽으로 바로 가자고 얘기를 했었잖아. 지금 너에게 옵션을 두 가지 줄게. 3박 4일이잖아. 하루는 타이베이에 있는다, 1번. 그리고 지금 바로 남부로 간다. 와, 큰 결정을 여기서 내리는 거야? 근데 남부로 갈 때 기차를 나는 타고 싶거든. 대만 기차에 도시락이 되게 명물이야. 대만 기차를 타고 남부로 가면서 도시락을 먹는 거지. 지금 출발하면 가면은 할 게 좀 없잖아. 아닌가? 할게. 가서 야시장 이런 게 당연히 있지. 그런 건 당연히 있는데. 그래? 동전 없냐? 동전? 우리 운에다가 우리의 운명을 한번 맡겨볼까? 알았어. 얼굴? 아저씨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쌀이 있는 것 같은데. 오케이. 아저씨는 이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타이베이를 남자니까 하고. 남부. 아 남자니까 남부? 번역 가능해? 가능해. 오케이 오케이. 남자니까 남부. 돌립니다. 따단. 돼지 또는 닭. 네, 대만 분들 진짜 조용하신 것 같아요. 응? 그치. 공공장소에서 되게 조용한데. 공공장소에서 되게 매너가 좋으신 것 같아요. 조용히 한번 먹어보세요. 조용히 하겠습니다. 자. 맛있겠다. 먹어봅시다. 젓가락 푸겠어. 되게 맛있어. 그거 맛있어? 근데 대만의 기차 도시락이 명물이라고 하더라고. 젓가락이 너무 짧아서 일찍 먹어야지. 애쓴다. 맛있다. 음식 골고루 들어가지고 콩도 듣고. 바꾸자고? 근데 그리고 지금 나무인가? 아 그래요? 응. 닭이 더 맛있겠다. 그지? 닭이 더 맛있어. 그럴 것 같아서 닭 시켰지. 오히려 이게 더 중화요리 느낌이 난다. 대만 음식 느낌이 나. 이거는 대만 음식 느낌은 아니잖아. 향신료 같은 게 없어서. 뭐라 맛있어. 이건 뭐지? 초록 채소. 정말 좋은 정보야. 자, 지금 아주 어떻게 할 계획이야? 반가운 소식인 것 같은데 여기가 내일부터는 방이 있어. 아 그래? 일단 잡아. 금, 토, 일, 그치, 오케이. 그럼 오늘만 너가 길에서 자면 되겠다. 죽진 않잖아. 죽진 않지. 8시 13분이면 야시장 가서 야식 먹기 딱 좋은 시간이지. 딱 좋은 시간이지. 야시장을 어느 야시장이 제일 괜찮은지 검색해 본 거야? 하원 야시장이라고 그냥 검색에 떴는데 야시장이 몇 개 있더라고. 다른 데 가도 좋긴 해. 좀 현지인들이 어떤 어디를 추천하는지가 궁금하긴 하다. 그건 그래. 내가 아까 봤던 거 중에 대동 야시장이란 것도 있는데 거기는 영업 종료라 뜨네? 이 시간이면? 야시장이면 그래도 한 11시, 12시까지는 하는데. 아, 이게 요일에 따라서 연대가 있고 다른 데가 있는데 오늘이 목요일이잖아? 아하. 목요일 날은
화원이 열었어. 화원이 열었어? 다른 데는 닫은 거 같아. 오케이 오케이. 화원 가자 그러면. 그래? 야, 여행 온 기분 난다. 그래? 어. 어떤 부분에서? 그냥 내가 보는 풍경들이 다 이국적이야. 생각보다 안 더워 진짜. 그지? 감사해. 맞아 맞아. 오늘 날씨 많이 안 더워. 야, 벌써 막 서비스 오버 뜨는데? 걱정된다. 이거 아니야? 어 맞네, 블루라인이라고 써있다. 타라. 야, 버스도 되게 다르게 생겼어. 일단 커튼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 씨. 그래서 얼마나 지난 거야? 여기서부터 걸어갈 만해? 아니 이직거리하는 새끼가 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 하나 더 있었네. 걸어서 20분 거리인데? 걸어서 20분? 야, 걸어볼까? 에바야? 아니면 바로 그냥... 에바야? 강 깎아라 걸을 수 있어. 그래 그래. 이제 밤이니까 천천히 걸어가보자. 그래, 길도 좀 보고. 자, 여기 어딘지 몰라요? 여기 건너가야 돼. 건너서 버스를 타야 돼. 그래 그래. 근데 봐봐, 11분 뒤에 와 버스가. 11분? 어. 걷는 거랑 똑같네. 걷는 거는 목이 막힌다. 30분 걸려. 아, 그새 또 10분이 늘었어? 27분 걸려. 아유, 세상에. 야, 그러면은 저기 일단 건너고 맞은편으로 건너서 걷다가 택시 타자. 가지가지 한다, 그지? 버스 정류장이 근데 보여? 저건가? 몰라. 우리 지금 여행 컨셉상 잘못 내린 걸 고치려 하기보다 잘못 내린 데서 즐겨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즐길 게 없는데? 아, 여기 맥주집 있네. 아, 그냥 가게구나? 아이씨. 너무 신나게 떠들었어, 차 안에서. 한 세정거장 건너온 건가? 그런 거 같아. 그지? 저 앞에 커다란 건물 뭐야, 빨간 거? 뭔가 향 관련된 걸 파는 곳인 거 같은데? 향? 진짜 향 파는 데네. 어, 향은 먹을 수 없어. 향 냄새는 죽어서 맞는 걸로. 아, 그래. 난 오래 살 거야. 그래. 나는 뻥안 치고 이 지구가 30년, 40년 안에 멸망할 것 같아. 왜 그때까지, 그때 없이 끝날 거라고 생각해? 일단 환경 오염이 너무 심하고, 그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엄청 많아질 거고, 그러면은 식량난이 오겠지? 어. 그럼 결국에는? 전쟁이나? 그치. 그걸로 인해 갈등이 생기고, 지구 멸망까지 아니더라도 적어도 뭔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아나키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럼 그걸 막으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막을 수 없지. 우리의 노력은 할 수 없지. 환경오염을 줄이면 되잖아. 그거를 모든 사람이 동시에 해야 돼. 너만 하면 돼. 나만 하면 돼? 그럼. 아, 내가 그렇게 영향력 큰 사람이야? 너 하나만 잘하면 돼. 아, 진짜? 그걸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희망이 좀 있네. 야, 저 건물 뭐야, 이쁘다. 저기? 가볼까? 모텔인 것 같은데? 제만 모텔 되게 멋있다. 저 정도는 돼야 쉬었다 가지. 야, 근데 왜 우리 다시 건넜어? 저쪽에 있어야지 뭐 택시 타고 그러는 거 아니었어?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내 앞에 있는 신호등이 파란불이었어. 건너는 게 인지상정이지. 그럼 다시 건너볼까? 야. 화이엔 예스. 화이엔 예스. 네. 고마워. 화이엔 예스. 제 수진 고마워 엄마. 안녕. 아이고 고생했다 주세요. 아, 이제 그래 재밌게 놀고 들어가자. 가올라 마. 조벤. 아. 조벤. 오케이 오케이 주시. 주시. 대박. 야, 와우. 와, 엄청 많다. 야, 저 깃발 세우는 거 웅장하다. 야, 한창이네, 지금. 우리 절대 늦은 게 아니네. 이제 한창이야, 맞아, 맞아. 일단 한 바퀴 쭉 돌자. 응. 이게 굴전이야? 감자전이야? 총 요빙이라고. 먹으면 배부를 것 같은데? 요거 하나, 그래서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니까. 이런 것들. 와, 닭꼬치. 진짜 맛있는 거 먹어. 야, 이거 숯불에 구워서 진짜 맛있겠다. 그냥 윙 뼈를 그대로 구워버리네, 이렇게. 오징어 튀김이야? 맛있겠다. 그래서 너는 밀크티 먹을 거야? 나 뭐 먹지? 허니레몬 있는데 여기? 그거 먹어. 콩미닝만. 맛있다. 닭발. 또 두리안 먹어봤 거니? 두리안? 아, 나 안 먹고 싶어. 이거 사람들 좋아한다는데 먹어볼래? 이게 뭐야? 스윗 포테이토 볼. 그래?
먹어볼게. 맛있어? 이런 거 좋아하냐? 야, 쫄깃해. 아. 렛츠 킵 고잉. 진짜. 우와. 맛있겠다. 꼬치, 꼬치. 나도 닭껍질 먹어볼래. 닭껍질? 저거 뭔지 물어볼 수 있어? 저건 닭 엉덩이. 닭 엉덩이? 응. 먹어보자. 얘는 뭐야? 심장. 닭심장. 어, 닭심장. 얘도 먹어볼래. 그래. 이거 지피. 이거 지피. 이거 지신. 아, 껍질 안 먹어도 돼. 아, 그래? 응. 어, 지피 부용라. 내 인생 첫 닭심장. 그래, 그래. 나는 몇 번 먹어봤거든. 진짜? 야, 맛있어. 다 찍어야 되는데? 아, 엄청 쫄깃하다. 나 여기서 먹는 거 다 찍으려고 그랬는데. 아, 진짜? 맛있다. 야, 나 닭 엉덩이도 사기야, 원래? 너 두 개 먹어. 이제 큰 거를 먹어. 안에 빼, 너 일단 먹어봐. 어? 뼈가 있네. 그래서 뱉으려면 뱉고 먹으려면 먹어도 된대. 아, 그래요? 사람마다 말이 달라서 나도 좀 헷갈린다. 특별히 막 뭐가 다르진 않지 않아? 엄청 기름져. 아, 못 죽었다. 아. 맛있어. 아우, 맛있다야. 왜 바지락 엄청 크지? 그러게, 이거 뭐야? 바지락, 찜이야? 어떻게 먹는 거야? 구워주는 거 같은데? 찜, 아, 삶아주네? 이거는 술 있어야겠다. 오케이. 굉장히 편의점 있나? 아, 근데 나 확실히 목이 너무 말랐었던 것 같아. 이거 먹으니까 입이 터지네. 그래? 이게 뭐야, 빙어야? 스무이. 뭐? 스무이라고 하는 생선 종류인데 한국어로 무슨 생선인지 모르겠어. 나 한 입 먹어볼래. 하나 먹을래? 왜냐면 내가 생선 튀김을 진짜 좋아해. 아, 그래요? 즉석에서 튀기고 있어. 맛있겠다. 야, 갓 튀겨주니까 너 더 좋다. 그러니까 또 맛있겠다. 잘라마. 몇 개 해줘? 응. 야. 엄청 몇 개 주시는 거 아니야? 세시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먹어볼게요. 와. 맛있어? 야, 진짜 맛있어. 스무 이런 맛이구나. 맛있어요. 하우츠? 응, 하우츠. 하우츠, 하우츠. 야, 진짜 맛있다. 근데 가시 너무 많다. 가시도 없었어? 어. 아, 진짜? 나 찢어 먹고 있는데? 그래도 되는 거야? 몰라. 너 되게 상남자구나? 가시 있네. 진짜 맛을 표현하자면은 되게 부드러워. 맞아, 진짜 부드럽다, 고기가. 이 식감은 약간 갈치 느낌이야. 그리고 좀 기름기도 적당히 있어가지고 엄청 고소해. 그리고 지금 튀겨준 다음에 뭘 발라줬는데 그 소스도 맛있고. 야, 너무 맛있다 이거. 하나 더 먹을래? 어? 딴 것도 먹자. 딴 것도 먹어야지. 여기가 다른 야시장에 비해 어때? 일단 광장식으로 돼 있어서 되게 넓은 느낌이 들어서 좋다. 다른 데는 골목에 있어서 협소한 골목을 막 빽빽하게 다녀야 되는 느낌이어가지고 겉뒤 자체가 좀 힘들었었는데 쾌적해 다니기. 아, 그래. 오리선지 먹어볼래? 어, 여기야? 응. 그러니까 생긴 거 좀 보자 먼저. 아, 저 젤리 같은 거 얼마야? 6,4,24, 2,400원. 싸다. 응, 여태까지 먹은 거 다 되게 저렴했어. 아, 진짜? 이게 한 2,700원? 이거는 4,5,4,4,16에 한 1,800원. 저렴한. 이렇게 음식이 다 싸고 저렴해서. 야, 너무 좋다. 미식의 천국이, 천국이지 진짜. 진짜. 어우, 너무 맛있네. 야, 이거 술 너무 땡기는데? 이 그 샐러리 향이 너무 좋다.
너는 음식에 샐러리 들어간 거 익숙해? 어, 난 좋아해. 야, 이거 먹어봐. 이거 먼저 먹어봐. 이거 어묵이야? 너무 맛있지? 아, 되게 탱탱하다. 식감 너무 재밌다. 그냥 탱글탱글하기만 한 게 아니라 뭔가 꼬들꼬들하다 그래야 되나? 씹을 때 약간 탱탱볼 씹는 것 같아. 그 어릴 때 갖고 놀던 그 작은 조그마한 탱탱볼. 식감이 재밌네. 맛있다. 우리 손지야말로 식감이 진짜 재밌는 음식이래. 야, 맛있다. 그치? 되게 특이하지? 식감이 재밌지 않아? 내가 아는 선지랑 달라. 우리가 아는 선지는 돼지삐인가? 그거? 소. 소선지는 뻣뻣한 맛이 좀 남거든, 씹을 때? 약간 종이 씹는 듯한 뻣뻣함이 있어. 맞아.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고 그냥 약간 진짜 젤리야. 어, 젤리 먹는 것 같아서. 야, 맛있다. 맛있어요. 수박 주스 먹고 싶어? 수박 주스나 망고 주스나 뭐 아무거나? 아, 망고 주스 괜찮다. 망고 스무디 이런 거? 어. 좋아. 야, 이거 망고 빙사. 好. 오. 맛있냐? 나는 조금 약간 와. 아이스 섞이느라고 맛이 조금 옅어지는 느낌인데? 어,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너무, 나 일단 시원한 게 너무 급했어. 야, 너무 시원해. 짱 맛있어. 아, 맛있다. 이거 뭘 싼 거야? 일단 고기. 그런데 파. 어, 가운데 판 건 알겠는데. 어, 파를 무슨... 고기로 싼 거야. 무슨 고기인데? 좀 모르겠다. 돼지네. 딱 보면 몰라? 오, 야, 너 어떻게 알았어? 이 돼지 그림 있잖아. 이걸 너는... 보고 돼지고기인 줄 알았다고? 어. 너 되게 똑똑하다. 그치? 이게 돼지야. 알겠어? 돼지는 저렇게 생긴 거야. 내가 알던 거랑 좀 다르네. 날 뚫어져서 날 뚫어져라 쳐다보지 왜? 5,200원짜리 스테이크 한번 먹어볼래? 어. 아, 너무 재밌다. 이렇게 조금씩 먹고 맛보고 돌아다니고 먹고 먹고 하는 게 나 너무 좋아 지금. 내가 딱 꿈꾸는 여행이야 지금. 아, 씨씨. 이렇구나. 맛있겠다. 무바라. 와. 그동안 먹으면서 너가 사줬는데 잘 먹겠다는 얘기 안 했네. 네, 잘 먹게. 소스 듬뿍 묻혀가지고 요새 위안님 줄게. 뜨겁다. 되게 특이하다. 국수랑 약간 그레이비 소스 같은 거랑 스테이크 이렇게 먹는 거구나. 계란 후라이랑. 야, 이거는 한 끼 식사 같은데? 야, 국수로 너무 배치하면 안 되겠다. 국수는 좀 남겨. 딴 것도 먹어야지. 야시장에서 포크 나이프질 하고 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소스가 되게 맛있네. 그치? 소스가 두 종류가 있는데 두 종류 섞어달라 그랬어. 아, 그래? 후추향이 많이 나서 좋아. 나 지금 한 70% 찼거든? 너는? 그래? 나도 비슷하게 찬 것 같아. 나 맥주만 있으면 더 먹을 수 있는데 맥주가 없어가지고. 내일은 맥주를 무조건 사오자. 일단 이거 먹고 좀 돌아다니고 한 개나 많으면 두 개 정도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야, 너 저기 자리, 우리 스테이크 먹던 자리 다시 가서 앉아. 먹던 자리 그대로. 야, 이거 시아치오. 너 이거 인서트 안 따도 돼? 짜야지. 따줘. 나 음료수 좀 사올게. 뭐 사오게? 이거 앞에서 홍차 사올게. 쉬쉬. 뭐야? 그냥 홍차야? 어. 설탕? 반. 맛있지? 야, 맛있다. 이거야말로 맥주가 있어야 되는데. 아, 근데 아래다가 이거를 숨겨놓으셨네. 뭐야, 그래? 이거는 싼 건데. 뭐 먹어보지 뭐. 반죽 제깔 튀김 같은 고구마. 맛은 있어. 그래? 나 여태까지 먹은 것 중에서 원피도 고르라면 뭘 것 같아? 망고. 생선가스? 어. 생선튀김. 진짜 맛있어. 일단 나는 음식을
가 튀겨준다는 게 너무 좋았어. 아마 이것도 한 번 더 튀겨졌으면 더 훨씬 맛있었을 거야. 맞아, 맞아. 지금도 괜찮긴 한데 따뜻하니까. 맞아, 맞아. 이게 만약에 뜨거웠잖아? 그거 진짜 맛있었을 거야. 쉼프 볼도 한 번 더 먹어. 이걸 내가 먹어. 아유, 잘 놀았다. 뭐 더 먹을 수 있겠어? 야, 우리 아직 안 가본 스트릿이 하나 있거든? 요 하나 건너? 그렇죠. 저 크리스피 돼지고기. 그래, 걸어나보자. 걸어나보자. 아, 든든하네. 응? 우리 많이 먹었어? 응, 진짜 다양하게 먹었어. 거의 뭐 닭, 돼지, 생선, 그렇지. 소, 새우도 먹고, 새우 먹고, 홍차 먹고, 밀크티 먹고, 망고, 그래, 먹고. 망고 먹고. 돼지는 우리가 뭘 먹었지? 돼지? 돼지는 모르겠네. 돼지를 안 먹었네. 야, 돼지 먹자. 돼지 먹자. 어, 돼지는 안 먹었다고? 돼지 먹자. 이거지, 이게 그 지파인데. 아, 야, 이거 약간 야, 만화 생선이다, 만화 생선. 어, 그러니까. 우와, 야, 이거 봐. 야, 너무 귀여워. 메추리알이야. 메추리알 후라이 처음 봐. 나는 저 조개에다가 맥주든 소주든 한 잔 딱 하면 너무 좋겠는데. 아, 수타령, 수타령. 얼마나 좋을까. 이거 뭐야? 이게 돼지고기 그 소세지랑 대창인 것 같은데? 요새 봐. 아, 소세지 먹을 켜? 방금 대창이라고 했어? 어. 미쳤다. 왜? 나 여기 무조건 먹을래. 그래, 그래. 근데 대창이 왜 좋게 생겼대? 돼지 대창 맞아? 그렇겠지. 내건 대창이랑 왜 이렇게 다르게 생겼지? 대만 돼지는 너가 한 번도 안 봤잖아. 저 하얀 거. 아, 대만 돼지는 좀 다르구나. 너. 너 주머니에 그 동전 있는지 한번 찾아봐 줄 수 있어? 알았어. 나 없어. 따단. 어디야? 남부. 남부! 남부로 갑시다. 너무 신나잖아, 벌써. 이런 게 좋아. 어, 너무 신나잖아. 아, 정신 없는 놈이구만. 어디다 팔아먹었지? 이거 얼마짜리였어? 50. 그게 무려 2,000원짜리였어? 응. 미안하다. 돈 꺼내게. 이것도 좀 들어줘. 이거 샤오더 따창 샹창. 그렇다면은 64, 24, 2,400원. 이게? 어, 2,400원. 진짜 싸다. 야, 아까 그 동전 하나가 꽤 값어치 컸구나. 그럼. 이 음식 하나를 먹을 수 있었네. 그럼. 그걸 너가 귀중히 여기지 않고. 내가 너무 잘못했다. 나 사실 그거 좀 놀았거든. 그게 필요한 사람에게 갔겠지. 야, 너 그런 마인드면 진짜 성공한다. 어? 너의 그런 마인드면 정말 이 세상은 가난한 사람이 없어질 거야. 그렇다고 없어지진 않아. 어디서 먹어볼까? 일단 빠져나갈까? 그래, 그래. 걸어가자, 일단. 그래, 그래. 그러면은 지금 배 부르잖아. 꺼트릴 겸 편의점 가자. 그래. 나 맥주를 먹어야겠어. 진짜. 아, 배부리다. 입구에 쓰레기통 있을라나. 쓰레기를 좀 버리긴 버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근데 다 이런 데다 올려놓네. 그렇지만 네. 우리는 그러지 말자.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다른 나라 와서 한국말을 하면서 쓰레기를 버리고 가고 싶지 않아. 그래. 좋은 자세다. 좋은 자세지. 여기로 가면은 진짜 쓰레기통 안 나올 것 같은데. 어, 근데 편의점 가면 쓰레기통 버릴 수 있을 거야. 자, 이렇게 우리 타이난 와서 첫날 밤 야시장 투어. 황원 야시장. 그렇지, 그렇지. 갔다 와봤는데 어땠어? 일단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조금씩 그렇지, 그렇지. 가다가 구경하고 그렇지, 그렇지. 물어보고 맛보고 그러면서 또 이거를 계속 반복하잖아. 그렇지, 그렇지. 이 음식을 좋아하는 나한테는 이건 천국이야. 진짜로. 한잔할까? 한잔하자. 수고했다. 짠. 먹어볼까? 뭐 먹었어? 소세지. 야, 맛있다. 소세지 맛있지. 그 소세지가 이 마늘, 생마늘이랑 같이 곁들여 먹으면 진짜 맛있어. 아, 그래? 오케이. 야금야금. 맛있다. 맛있다. 그리고 이게 대창. 안에 밥알이. 아, 밥알이 들었어? 신기하다. 남부 와달라는 구독자가 좋아했을 것 같다. 여기 말한 거는 타이난. 타이난이랑 가오슘이랑 두
두 군데가 좀 대표적인 남부 지역인데 타이난 갈까요? 가오슝 갈까요? 했더니 타이난이 압도적으로 많았어. 아, 내가 투표를 했었어? 응. 나 오니까 어디 갈까요? 했었어? 아, 진짜? 고맙네요. 우리 구독자분들. 여러분들 덕분에 좋은 곳에 와서 맛있는 걸 먹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촬영 여기까지. 빠이. 여러분 안녕. 이게 엔딩 방식이야? 아니, 잘 해봤어.